더디 오는 가을을 찾아 소백산 사총사가 떴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보물이 지천. 인지버섯. 갈 되면 버섯 따로 마. 밥 싸갖고 짊어지고 가서 버섯 따오고. 빨리 와, 여기 점심 먹고 가자. 오랜 벗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수다 한 판. 없어요. 가끔 누군가와 마주하는 밥상이 그리울 때 무작정 찾아갈 친구 있으신가요? 잘 삼겼어. 관에 갔다 왔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한 끼. 아, 우리는 이거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는 밥친구야. 그 기분 좋은 식탁에 슬쩍 합석해볼까 합니다. 겹겹이 쌓인 산세가 어머니의 품처럼 너른 소백산. 그 산허리에 나 있는 12개 자락길에서 우리는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물소리 시원한 이곳은 죽게 구곡을 끼고 있는 일자락길. 자연 그대로의 숲길과 흙길이 어우러진 이 길은 권정자 씨와 친구들의 오랜 산행길입니다. 친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동갑인데 이 친구 나이가 좀 작아요. 아, 제 막내? 네, 제 막내. 제일 언니.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여기는 거진 40년 다 돼가지고. 네. 오래됐어요. 네, 우리 요 친구는 40년 거지. 이 언니 두 분이 이제 몇십 년 친구고 우리는 이제 남편으로 인해가지고 만난 친구인데 오늘까지 여기 네. 남편, 여기 남편 동창이에요. 네. 한 동네로 시집 오면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응지버섯. 먹는 거라고. 운지. 운지버섯이야 이게. 아, 젊은 세븐 했어. 세븐 했어. 그래도 세븐. 어느 나무에서 났느냐 하고 먹는 거야. 여기 지금 참나무잖아. 참나무 걸 먹을 수 있는 거야. 한껏 깊어진 계절 덕분에 오늘 산행은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지금 요 하얀 거 요 소리 같은 게 이게 버섯균이야. 버섯균. 지금 비 오고 습도가 맞아서 버섯균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이제 9월달 되면은 버섯이 여기서 나요. 원래는 버섯이 많이 날 것 같아. 이게 퍼졌는가 보니까. 많이 퍼졌네. 원래 버섯 때는 어디서 바라세요? 옛날부터 우리 아저씨하고 산에 다니면 버섯을 많이 채취하고 산에 많이 다녔어요. 약초도 캐고 산나물도 뜯고 버섯 이제 갈 되면 버섯 따로 마. 밥 싸갖고 짊어지고 가서 버섯 따오고. 빨리 와. 빨리 안 오면 우리끼리 간다. 너무 많다. 버섯이 빠져가지고 어떡하나. 같이 다니면 항상 저렇게 뒤에 쳐져서 와요. 아, 그래서 맨날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확인하세요. 잘 오고 있나? 예. 요걸 한번 해야 또 따라와요. 간혹 기다림이 길어지면 숲속 휴식터는 나만의 무대로 변신. 기다리시면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심심해갖고. 어, 아마, 아이고. 언니, 우리 동아리에서 빼 예쁠까? 내 때문에 늙었지. 언니, 우리 동아리에서 빼 예쁠까?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며 걷다 보니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민당이 바싹했네. 아이고, 바싹했네.
대신. 각자 집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을 풀어놓는데요. 이런 맛있는 거 풀어 가져왔다. 소박하지만 맛깔스러운 음식들. 금세 차려진 한 상이 제법 푸짐합니다. 나는 철안이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철안을, 남홍씨는 철안을 사오고, 그 다음에 언니는, 언니는 또 반찬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밥하고 반찬을 사오시고, 이렇게 이제 각자 자기 있는 거, 예, 이를 갖다 피놓으면 이제 이렇게 푸짐 안 나나요? 가세요, 하나씩. 또 위하여, 결혼도 위하여. 이렇게 넷이 산행하며 한솥밥 먹은 지 벌써 5년째. 근데 한솥밥 먹은 사이라도 마음 가는 횟수는 좀 다른가 봅니다. 아, 삐진다. 우리는 삐져. 항상 둘이 놀아. 우리는 남편이고 나는 마누라야. 어렸을 때는 애들 키우고 먹고 사기 바빠갖고 이런 자락길이고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운동한다고 이제 매일같이 아침에 눈 뜨면 밖으로 나와야 전부 밖으로 나와서 카네도 가고 혼자 있기 싫어서 카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우거지고 친구도 좋고 맛있고 좋아요. 밥도 맛있고 친구들의 행복한 시간이 흘러갑니다.